절반 정도는 청와대를 갔다가 내려오신 분이고 절반 정도는 올라가신 분이고 꽉 찼네요. 효자동 거리가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때로는 잘못된 일도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양식이 있으니까 올바른 쪽으로 가면 뭐 이렇게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왜 하겠냐 이야기. 문 대통령은 키가 있고 눈이 있으면 좀 열어야 안 되겠습니까? 그죠? 백성들이 이렇게 거리를 뛰쳐나오게 만들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예요.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눈이 있으면 좀 보고 키가 있으면 좀 열고 이 바쁜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그냥 나와가지고 외치고 이렇게 왜 나라를 이 꼴로 만드냐 이야기. 2년 만에 나라를 어떻게 했으면 2년 만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아우성을 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나라를 어떻게 운영했을까요? 손을 떼는 것마다 망치니까 참 딱한 사람들이죠. 네, 어쨌든 나라를 좀 잘 운영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아우성 안 치더라도 자기 앞가름하기도 굉장히 힘든 세상이잖아. 화란 사람들이 참 야물죠.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아마 유럽권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나라가 있다면 화란 그리고 독일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? 정말 야문 나라죠. 분수를 알고 근검절약하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네,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. 2년 만에 나라를 쑥대밭을 만든 게 아니고 나라를 완전히 그냥 망쳤죠. 망쳤어요. 네. 어떻게 하면 그렇게 2년 만에 나라를 그렇게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지 참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. 안 해야 될 일만 골라서 하니까 나라가 그냥 완전히 허물어졌죠.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요. 복원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복원도 필요한 게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고집을 부리지 않고 고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게 참 문제가 많죠. 이명박 하지만 이명박 때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외환위기 안 당한 것만 하더라도 선방을 한 거죠. 그 대북정책 하는 거 안 보세요. 그게 생각 있으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죠. 전혀 조직적이지 않은 집회입니다. 이게 민심이에요. 민심. 몇백 메터를 이렇게 쭉 사람들이 앉기 시작하는 겁니다.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앉아서 질서가 만들어집니다. 나라를 너무 망가뜨렸어요. 나라를 2년 만에 한일관계, 한미관계, 경제, 대북정책 뭐 성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 정말 너무한 거죠. 한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 거를 극명하게 보여준 2년 6개월 청와대 양쪽 길 가운데서 왼쪽 길이죠. 미국의 뉴저지에 계시는 분도 미국 생활 40년 되셨다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응원하고 그러시네요. 참 여기가 청와대 앞이고 청와대 올라가는 길에 왼쪽으로 가는 그 효자로 길입니다. 저기 보시면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쫙 앉아가지고 집결을 했는데 뒤로 돌아가시면은 이게 쫙 계속 앉죠. 얼마 전에 친한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다 이러냐 돈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피다 피. 근데 그 피 같은 것을 낭비하면은 나중에 얼마나 큰 죄값을 치르겠느냐.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.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. 나라를 아예 망치려고 그냥 결심 안 했으면 이렇게 나라를 움직이고 갈 수 없는 거죠.
이 많은 사람들이 왜 나왔겠습니까? 여러분 저 뒤로 이제 청와대가 바로 면한 지금 이 길은 효자로 길입니다. 그러니까 이 길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마무리되면 하시는데 여러분 보시고 어떻든 잘 오늘 마무리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. 3부는 효자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 건승하시고 항상 하시는 일에서도 많은 성취가 있으시길 바랍니다.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